SNS에서 일명 맛집으로 통한다는 한 식당입니다. 오, 특별한 맛을 저기요. 찾아온 식객들로 가게하는 벌써 분전성시네요. 입안에 넣는 순간 온몸을 휘감는 맛에 전율의 감탄은 자동 발사. 한번 맛보면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다나. 마성의 매력을 뽐내는 인기 만점 그 메뉴가 무엇이랍니까? 표정이 엄청 감동해요. 등장과 함께 시선 강탈, 압도적인 비주얼의 한우 모듬 곱창되시겠다. 아리따운 황금빛 자태에 궁극의 쫄깃함을 자랑하며 식객들 입맛 저격에 나섰다. 그동안 먹은 곱창은 곱창이 아니었다. 쫄깃쫄깃하고 안에 곱창이 우비. 대박. 곱창은 곱창인데 이게 스테이크를 먹는 것 같은 그 부드러움이. 오, 질기장데 스테이크 같다니 무슨 소린가 싶지만 주인장의 굽는 노하우 덕분이래요. 최대한 잘 구워진 아주 뜨거운 팬 위에 곱창을 순간적으로 굉장히 두 번만 뒤집어줘서 스테이크 곱치지. 그러니까 겉은 이렇게 되게 바삭하고요. 속은 촉촉하게. 그 곱창을 구우면 되게 맛있게 구울 수 있죠. 조인장의 스킬로 강력한 과력에서 느릿느릿 순식간에 구워지는 한우 곱창. 곱창 하나도 그냥 굽지 않는 조인장은 사실 호주의 유명 호텔에서 부추방장으로 활약했던 15년 경력의 양식 셰프였답니다.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안이 또 곱창 가문이어서 어머님의 권유로 좀 곱창 가문을 가문이요? 호텔 셰프표 한우 곱창 맛의 비밀을 파헤쳐 봐야겠죠. 자고로 곱창 맛은 곱창 자체에서 좌우되는 바. 당일 도축해 직배송된 신선한 곱창만 사용. 아침에 순천 도축장에서 갓 들어온 곱창이에요. 이게 중간 마진 없이 산지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좋은 곱창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저희의 비법이죠. 먼저 냉수에 넣어 곱창의 신선함과 조직력은 높여주고요. 거기에 화이트 와인을 넣는 것이 포인트. 저 같은 경우는 양식 요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에 가지고 있는 이 풍미가 있어요. 산미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넣고 같이 세척을 하게 되면 풍미도 살고 약간 이 잡냄새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화이트 와인으로 곱창의 잡냄새를 잡아주었다면 이제 곱창의 식감을 좌우할 핵심 과정, 곱창 손질을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떼내고 여기 붙어있는 얇은 막이 있어요. 이 막을 다 일일이 제거해서 벗기고 있죠. 이렇게 벗겨야 하면 곱창에 질기지 않고 좀 고기, 곱창의 참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손이 많이 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매일매일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맛있는 곱창 대접하려면 손이 한 번 더 가야지 음식이 맛있어지니까. 이렇게 손질한 곱창은 물론 대창, 막창, 염통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리고 이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인장만의 비법 가루가 있으니. 이거는 곱창 시즈닝인데요. 뭐 들어가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왜요? 주견? 뭐 율고? 그리고 약간의 허브? 뭐 그 정도요? 그리고는 향을 더해줄 양파와 대파,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 숙주까지 올려주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궁극의 식감, 오감으로 느껴지는 고소함의 끝판왕,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격이 다른 한우 모듬 곱창이 완성됐습니다.